오늘 우리에게 지향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는 시편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땅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경문에 들은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